오늘 한 3, 4일 동안 아침 식사로 때울 수 있는 과카몰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재료는 샀던 거, 토마토, 라임, 바나나 아니고, 양파, 아보카도, 소금, 후추, 이 정도? 콜롬비아에서는 과일을 이렇게 좀 만져봐도 아무도 뭘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약간 만져보고 살짝 말랑한 거 사오면 될것 같습니다. 아따, 아따. 약간 좀 쌉싸름하네. 원래 이런 거. 이 한국에서 파는 아보카도의 한세 배는 되겠는데 양이. 씨부터 크기가 다른 씨부터. 씨가 무화과 많았네, 무화과. 보통 속을 비워서 이 껍질 부분만 쓸 겁니다. 이렇게. 와, 토마토 진짜 맛있다. 아,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는데? 주스 만들고 싶다고? 와, 왔다. 왔다. 와. 와, 오, 토마토. 와. 와, 나이스. 아 근데 칼이 이봐 이봐 아 잘리지가 않네 잘리지가 아 너무 난도질한 느낌 이런 요리 별로 못하는 것처럼 봤는데 아 양파 쓸 때 큰일 났네 칼이 있다고 해서 좀 썰려도 손 다칠 일은 없겠다 이 에어비앤비 주인도 말이야 어? 칼이 있다 있고 없고 중요한 게 그 칼의 기능을 좀 하도록 만들어놔야지 칼 있다 그러고 그 다음 사람 쓰고 쓰고 계속 쓰고 계속 쓰고 칼 안 들고 이런 대나 칼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있는 거지 어? 모양만 칼이면 다 칼인 줄 아나 와 양파 진짜 단단하고 싱싱하네 장난 아닌데 싱싱할수록 맵나? 소금 후추 유통기한 2020? 아 진짠가? 설마 아닌가? 제조일자겠지? 후추는 뿌려야겠다 맛을 보고 라임을 더 넣을지 소금을 좀 넣을지 뭔가 아 뭔가 아닌가 소금을 넣었자 라임 하나 더 넣어야지 한국이었으면 땡초도 좀 넣으면 맛있는데 후추 넣을까? 아, 저 후추 좀 괜찮나? 중에 사서 따로 넣어야 이게 비주얼은 좀 슈렉 밥 같이 생겼어도 아 그래도 빵이랑 먹으면 완전 빵도둑이 빵도둑 빵을 구울까? 빵 송기한이 왜 이렇게 길지? 빵 보통 식빵 사면 좀 약간 급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10일 남았네 방부제를 많이 넣었네 이거 그냥 한번 먹어볼까? 와 껍질 엄청 두껍네 살짝 덜 익었네 근데 맛있네
역시 커피는 낙도멘션 커피. 아, 콜롬비아에서 먹어도 절대 꿀리지 않는 그 맛. 낙도멘션 커피. 이거 뒷광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. 왜냐면 그 가게는 이미 없어졌거든요. 커피 진짜 낙도멘션. 아, 좋다. 장기 여행을 하더라도 꼭 건강을 챙기세요. 아, 낙도멘션 드립백. 와. 근데 많다고 생각해도 엄청 예쁜데 이거 한 3, 4일 못 먹겠는데.